配膳を。はい。あ、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안녕하세요여러분오랜만에본컨텐츠로돌아온나름요리유튜버진야입니다이번상상구름에는원피스133화에나온해군카레를만들어보려고합니다저는푹끓여둔부위용이없어서그냥속뼈를이용해비프스톡을만들려고합니다냉동사골뼈를1시간가량흐르는물에해동후양파당근토마토페이스트를섞어200도오븐에서50분간구워졌습니다사실이때부위용과스톡이다르다는사실을깨달아버렸지만이미다구워진속뼈와야채들을되돌릴수없어그냥구워진뼈와야채를냄비에담고이탈리안파슬리통후추와인물을넣어서4시간동안물을추가해가며푹끓여주었습니다뭐솔직히스톡과부위용의차이가딱히나진않을것같아서괜찮다고생각합니다이제가람마살라를만들기위해180도오븐에서5분정도구워향을살린허브들을준비했습니다이향신료들을절구를이용해빻아주고채에걸러고운가루만분리해주었습니다인도는커녕인도음식점도가보지않았지만인도에간다면이런느낌이지않을까싶네요니니크쇼가타메릭을넣어또구워에테토고기는소등심부위로 600g 을넣어줄겁니다카레의고기는많을수록좋다고생각하는주의지만냄비크기한계로인해이것밖에못넣는다는게너무아쉬울뿐입니다고기에는후추다진마늘다진생강강황플레인요거트를넣어1시간동안마리네이드했습니다양파는적당한크기로다져주면됩니다솔직히요리에서적당한게어떤건지모르지만자신이생각했을때적당하다고생각하는정도면적당한겁니다솔직히적당한건자기기준에맞추면되지남의기준에맞추지마세요토마토의껍질과실을제거할건데요토마토는꼭지를제거하고십자칼집을넣어30초정도데치고빠르게샷물샤워를해야껍질을간단히벗길수있습니다껍질을제거하고실을제거한뒤에는그냥슬라이스해주면됩니다솔직히토마토씨는모르겠지만토마토껍질은꼭제거하길추천드리겠습니다토마토를먹을때토마토껍질과입천장이물화일체됐을때그짜증을겪기싫으시다면무조건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짜증은미연에방지하는게가장좋으니까요당근과감자는그냥적당한크기로썰어주면됩니다솔직히지금영상에서보면딱히적당한크기는아닌것같지만뭐과거의전이어쩔수없죠これで下ごしらえはよし길고긴밑준비가드디어끝났습니다이제양파를황갈색이될때까지볶아줄건데요아까나온설명대로처음에는강한불로볶은다음에천천히약한불로황갈색이될때까지볶아줄겁니다영상에서는휙휙지나가지만하얀양파가갈색이되면30분간애정어린손길과기막힌불조절로볶아주어야타지않고예쁜양파를얻을수있습니다양파에는수분이많아진짜천천히오래볶아주어야예쁜황갈색이나옵니다이제포터에밀가루를넣어브라운루를만들려고합니다브라운루도똑같이정성어린손길과기막힌불조절이필요하기때문에절
10대 루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카레 하나 만드는데 루까지 붙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배우는 게 요리를 한창 배울 때보다 더 많은 것 같네요. 이래서 사람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볶아놓은 루에 시판 카레 가루와 만들어둔 가람 마살라를 섞어 향이 진한 카레 루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제 이 길고 긴 해군 카레의 여정의 준비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 마나 순서에 맞춰 재료들을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감자와 당근 카레를 넣고 끓여준 뒤 부이용을 넣고 토마토, 타마네기를 넣고 마나와 똑같이 슬라이스한 토마토, 볶아둔 양파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 조절을 언제나 못하는 안 흔한 큰손 요리 유튜버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 카레에 하이라이트인 고기를 넣어주고 30분간 휘저어주면 뭔가한 맛의 카레가 완성됩니다. 만화에 나온 대로 감칠맛이 부족한 관계로 사과를 갈아 넣어 산뜻한 풍미를 추가해줍니다. 사과의 약간의 단맛이 카레의 풍미와 맛을 더 이끌어내 더욱 맛있는 카레가 된다고 합니다. 카레 맛은 진짜 인생 역대급 카레였습니다. 보통 집에서 끓여먹는 카레는 약간 밍숭맹숭한데 영상에 나온 카레는 진짜 깊은 맛과 풍미가 일품인 카레였습니다. 괜히 부이용과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 카레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쭉.